그 다음에 추억 방해 행동. 이게 최근에 들어와요. 학생이 교사를 밀쳐. 열받아서 밀쳤나든지. 이런 행동들이 요즘 심심치 않게. 이거는 어떤 행동이냐면, 신호활동의 그 아이의 행동이나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심하게 우울하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한 꼴을 못 봐. 중학생 살인, 엘리베이터 살인 사건 아시나요? 나중에 홍영미 선생님 한번 컨설팅으로 모셔서 동영상 강의 들으세요. 아빠한테 혼났는데, 혼이라서 치카를 들고 나간 거야. 얘가 ADHD한테. 그냥 화가 나서 학교에 치카를 들고 나갔는데, 지나가는데 요즘 중학교 애들이 막 깔깔대고 그런 거야. 저것들은 뭐가 좋다고 이렇게 깔깔대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쫓아가서 엘리베이터 살인 시켜주셨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물론 ADHD라고 하더라도, 행복한 꼴을 못 봐. 내가 너무 힘들기 수업 시간에 막 이렇게 정상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그 부분을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막 지랄을 하게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애들까지 그러면 이런 파괴적인 disruptive 이런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속에 그동안 우리는 그걸 뭐로만 봤어요? 전통적인 훈육의 관점으로 봤어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알고 보니 돌보고 치유받아야만 하는 그런 신경정신과적 질환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제목이 어이없게도 돌봄과